여러분,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누피 올릭입니다. 예,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살짝 보여드렸던 책. 바로 이 책이에요. 네, 빼기의 여행이고요. 송은정 작가님의 신작입니다. 송은정 작가님은 천국은 아니지만 살 만한 일단 멈춤 교토 오늘 책방을 닫았습니다. 라는 책을 쓰셨고, 이게 네 번째 책이에요, 벌써.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선물로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감사합니다, 작가님. 영광스럽게도 선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 작가님의 인연은 제가 두 번째 책, 언제라도 티타임을 냈을 때그 책으로 이 송은정 작가님이 그때 운영하셨던 일단 멈춤이라는 여행 책을 주로 취급했던 책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행사를 했었어요. 토크 행사를 진행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인연으로 알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한번 만나서 다시 또 차도 마시고, 또 이제 랜선으로 서로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항상 이제 작가님이 여행 다니시고 이럴 때마다 막, 와, 부럽다, 좋겠다, 막 이러면서 되게 선망의 눈빛으로 막 이러면서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 그러니까 과거의 책들은 좀 어떠한 한 여행지에 집중했거나 아니면 이제 책방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셨다면, 이 책에서는 모든, 그러니까 이 송은정 작가님이 했던 모든 여행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러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이 나온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제목에서 짐작하셨다시피 빼기의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빼곡하게 엄청나게 준비를 막쫙 해가지고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좀더 여유 있게 여행? 하는 거? 대책 없이 느릿하고 홀가분하게 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걸 보시면, 그렇죠. 대책 이씨 갔다가 대책이 갑자기 없어져서 그걸 이제 다 포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여행을 한다든지, 혹은 굉장한 기대를 떠안고 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왔다든가, 뭐, 그니까, 왜, 우리들이 상상하는 여행이라 하면 굉장히 막, 오, 판타스틱, 여기 유명해, 저기 가서 사진 찍어야지, 뭐 해야지, 막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 여행기는 되게, 느릿느릿, 이렇게, 깊은 숨을 쉬는 그런 얘기들로 주로 채워져 있다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책, 속을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책 속도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쁘고, 이게 그냥 여행지만이 아니라 일상, 우리의 일상, 그러니까 작가님이 살고 있는 주변의 일상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책을 읽으면 남자친구였다가 남편이 된 사람의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내가 같이 정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책도 굉장히 예뻐요. 사진을 너무너무 결정적인 순간을 잘 포착해서 예쁘게 잘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책을 사실 이제 처음에 이 책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이동할 때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 책을 언제 읽었냐면,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자료들을 취합하기가 쉽지가 않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굉장히 저는 영감을 받으려고 막 많은 노력을 했는데, 뭐 정말 예를 들면 이렇게 막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막 이렇게 그림도 막 그리고 막 그래 가면서 막 저기 되게 열심히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한 가지 주제에 이렇게 파묻혀 있다 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기분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저는 송은정 작가님의 예전 책방 이름처럼 일단 멈춤 딱 하고 이 책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어딘가 멀리 여행을 갔던 그런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좋았는데, 이 책에는 제가 여행을 갔던 지역도 있고, 제가 전혀 가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갔던 곳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아, 나도 이랬었지, 저랬었지, 이러면서 추억에 젖기도 했고, 새로운 곳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아, 나도 언젠가는 여기에서 이 작가님이 말한 이 풍경을 보게 될까? 라고 이제 뭐좀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냈고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이랑 지금 함께 곁들여서 마시고 있는 차는 블레즈나의 아이스 와인인데요. 블레즈나는 되게 블렌딩 차를 되게 잘 만들어요. 되게 맛있는 차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특히 제가 블레즈나에서 가장 좋아하는 블렌딩이 사실은 이 아이스 와인인데요. 아이스 와인 하면 떠오르는 곳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일단 캐나다가 떠올라요. 캐나다가 떠오르는데, 캐나다는 저는 단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곳이거든요.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실 때면 그 아름다운 캐나다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을 마시는 기분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좀 뭔가 이렇게 붕 떠오르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여행이라는 게좀 약간 몽롱한 느낌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굉장히 향기가 엄청나게 달콤해요. 그 아이스 와인을 상상하시면 그게 맛이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포도 향기도 되게 진하게 나고. 그래서 그 진한 포도의 향기와 달콤함을 정말 그대로 되게 잘 담은 차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책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골라서 마셔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정말 작가님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였었냐면 이좀한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잠깐. 뜸을 들이는 동안 글이 턱 막힐 때 아무런 문장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런저런 핑계 없이 막연히 손을 놓고 싶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누군가는 마지막 문장을 끝맺을 때까지 끈질기게 버틴다고 하지만 내겐 먹히지 않는 방법이다. 차라리 엉뚱한 일, 글 쓰는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황으로 나를 데려가는 편이 낫다는 걸 이제는 안다. 무해한 잔꾀. 한 살씩 나이를 먹으며 느는 것은 요령이고, 이러한 사소한 요령들 덕분에 넘어져도 예전만큼 타격을 입지 않는다. 고꾸라지지 않는 편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요령은 아직 배우지 못했다. 자판을 두드리는 대신 무얼 하는가 하면 청소다. 가장 가깝게는 의자 밑에서 떨어진 머리카락부터 손바닥으로 쓸어 모은다. 우왕 청소기를 돌려도 되지만 가끔은 정막을 깨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다. 그런 날에는 걸레로 책상과 식탁 위, 가구와 벽의 틈새를 쓱 훔치거나 노트북 자판 사이에 낀 거뭇한 때를 집요하게 닦는다. 하지만 아주 열심히 해선 안 된다. 말하자면 이건 따뜻한 카모마일 티를 마시는 기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 저도 일을 하다가 잘안 풀릴 때는 괜히 막 책상 위를 막 닦거나 방을 청소한다거나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들한테는 좀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뭐, 물론 이거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송은정 작가님도 이제 집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밖에서는 거의 작업을 안 하고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아예 집에서만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읽으면서 혼자서 흐뭇하게 웃었어요. 되게 반가워서 공통점이 있구나. 그리고 저는 이거 말고도 집에서 이렇게 막 작업을 열심히 하다가 안 풀릴 때는 뭐 관련된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정말 모든 걸 멈추고 그냥 산책을 나간다든지 혹은 책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제 정신을 좀 환기를 시켜요. 그렇게 환기를 시키면은 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작업을 좀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어딘가 굉장히 떠나고 싶은데 목마르신 분들, 저도 지금 여행에 목말라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 책으로 다행히 좀 약간 약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행병을 좀 약간 이렇게 눌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여행병이 있으신 분들, 한 번쯤 이 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은 왜 여행을 나와 좀 다른 방식의 여행에 대한 걸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언제나 여행을 할때 나는 모든 스케줄을 굉장히 잘 짜고 완벽해야만 여행을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뭐 투어, 그러니까 단체 여행 말고는 가본 적이 없다라든가 그러신 분들도 한 번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 혼자 여행을 하거나 혹은 계획 없이 여행을 하거나 혹은 그냥 정말 모든 것이 어그러졌을 때조차도 여행은 좋은 거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다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혹시 궁금한 책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그 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어땠는지 또 말씀드리거나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쯤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날씨가 정말 이제 봄이 된것 같아요. 밤에는 좀 쌀쌀하긴 해도 아직 그래도 낮에는 정말 이제 좀 이렇게 막 겉옷이 덥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무리 얇은 겉옷이라도 되게 따뜻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모두 다 기지개를 펴시고 쭉 기지개를 펴시고 새싹처럼 힘차게 이 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백일 많이 사랑해주세요.